아니고요. 제가 된다고 합니다. 수상 받으신 분, 또 스타가 오신 분들 모두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2 천진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천진일보하고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천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교수님들께서 사자성어를 하나 만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거세 개탁이라고 하죠, 거세 개탁.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탁하다는 거, 탁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탁하고 바르지 못해서 홀로 깨끗하게 서 있기가 아주 어렵다. 그런 것을 지금 풍자해서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떤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떤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관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또 저희들의 또 본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하는 만큼 이 자리가 상당히 뜻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2년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화합과 평화에 기여하신 분, 또 상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 상을 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진상 시상을 준비해 주신 천진일보와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가 진심으로 앞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권성 이사장께서 저희 임취혁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꼭 참석을 하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야지 맞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 본인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지일보와 임취원이 함께하는 천지인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임취원은 지난해에 이어 천지인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회와 종교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천지인상은 그 취지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의 취지와 참으로 부합합니다. 임취업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사업, 조국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신 참전용사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마음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지일보는 본회의 이런 활동을 적극 취재하고 널리 알려주는 임취업의 귀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천지사회인상을 수상하신 한한국 세계평화작가와 천지종교인상을 수상하신 이혜숙 원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 상을 모두 드릴 수 없어 특별상을 수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천지인상이야말로 정말 뜻있는 그 많은 상 중에 정말로 뜻있는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방송 직원들과 모든 독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수상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천지 사회인상을 소개합니다. 사회화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반목과 질시를 타파하고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 주인공에게 수여합니다. 종교 간 이해와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사랑과 화합을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을 널리 알려 사회에 귀감이 된 종교인에게 수여합니다. 2012 천지사회인상 수상자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를 소개합니다.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을 무릎을 꿇고 한자 한자에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담아 세계평화지도를 그려 평화 대한민국을 알려왔습니다. 그의 숭고한 평화와 화합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천지일보는 올해 천지사회인상 수상자로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를 선정했습니다. 2012년 천지 종교인상 수상자 이혜숙 원장을 소개합니다.
이해숙 원장은 현직 교사이자 서울 꽃동네 사랑의 집 원장으로 3대째 가족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월 2,400명이 이용하는 노숙인 무료급식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총 500개의 학교에 학부모 지도봉사단이 창단되도록 주도했습니다. 또한 38년 동안 묵묵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해숙 교사에게 국민훈장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천재일보는 천주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온 이해숙 교사를 올해의 천지종교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저를 그걸 아껴주고 또 응원을 많이 주신 그런 또 네비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해수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상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영상을 재조명해 주신 천지일보의 이상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오늘 천지사항은 한글로 세계 지도를 그린다고 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우리가 한정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글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염원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 세계 평화 지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게한 게 아니라 오른팔을 빌려들었고 제 몸을 다른 분보다 제 몸이 좀 건강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몸을 빌려줬을 뿐이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참 오늘 그 너무나 뜻깊은 상인데요. 제가 15년 될 때까지 작품을 팔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두 점을 팔고 한 점은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를 믿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저희 아내 윤서천 제 집사람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하고 싶고 오늘 이번에 2012년도가 15년 되는 해입니다. 15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라.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좋은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또 천지인상, 사회인상도 받게 돼서 저보다도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한글로 세계 평화지도를 꾸려서 사회에 빛이 되고 하나 상생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엎드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상을 주신 천지일보와 인간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주역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인상, 천지종교인상, 이해숙 서울꽃동네 사랑의 집 원장, 귀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모든 종교인의 귀감이 되므로 그 공로를 널리하여 귀감이 삼고자 이 팬이 드립니다. 2012년 12월 26일 천지인교 대표 임시혁 이사장 권성배로 축하드립니다.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봉사 50년, 교사 20년. 그 나이에 비해서 교사는 되게 짧고요. 봉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강남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할 때 우리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에 정말 대구이셨던 김영호 교수님을 만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모셨던 우리 옹진 신부님을 만난 것이 오늘의 이 상의 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배로가 되달라는 얼마 전에 국민장을 받을 때 우리 꽃동네 신상현 우리 수사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크셨더라고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의 배로가 되달라고 오늘의 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게 살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 대모를 역할을 평생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지인상 처지인상 특별상 한동일 강충식 대표 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회와 기업의 본의름으로 그 공로를 널리 알려 귀감삼고자 입회입니다. 천일보 대표 문치업 이사장 권성태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 드리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호 회장님의 회장입니다. 네, 천재인상, 특별상, 박석호 푸른봉사회 회장, 귀하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사회의 본의름으로 그 공로를 널리 알려 귀감을 삼고자 이 회를 드립니다. 2012 10월 26일 천재일보 대표 이치업 이사장 권성태로 축하드립니다. 천재인상, 특별상, 이주연 CVK솔루션 대표 귀하는 한민족의 얼과 혼을 널리 알려 국가위상을 드높였기에 그 공로를 널리 알려 귀감을 삼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2 12월 26일 천재일보 대표 임지혁 이사장 권성대도 축하드립니다. 한국건물보험공단 경남지부 진주지소 김대기 소장 귀하는 일자리 창출과 가족공동체 화목을 도모해 명랑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그 공로를 널리 알려 귀감을 삼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2 12월 26일 천재일보 대표 인지역 이사장 권성태로 축하드립니다. 천재인상 특별상 선후 산업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상임부총재 귀하는 대한민국 자연환경보호와 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의 본의름으로 그 공로를 널리 알려 귀감을 삼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2 12월 26일 천재일보 대표 임지혁 이사장 권성태로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오면서 그래서 뭐 때문에 저한테 특별한 상을 주시나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시니까 고맙게 받겠습니다. 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 회사의 직원으로 있던 박석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돼서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본인이 와서 직접 받았어야 좋은 건데 개인적인 특별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받게 돼서 아주 송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앞으로 박석호와 같은 이런 회장의 많은 그 봉사인들이 이 사회에 충원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K솔루션 김정입니다. CBK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C는 크로스웨이 윈윈 상생이고요. 기능은 베네트 오더 월드, 손신함, 그리고 K는 널리 쉐어링,
그 지식 나눔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성순환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힘들었을 때 상담도 연락이 와서 보통 연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토비상 대개공기에서 흰색이 나려면 흰색이 나려면 날개짓을 흰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흰색이 날 수 있는 날개를 법무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교도소 출소자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회에서 교도소 출소자라고 하면 선입견이나 이런 냉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회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사회에 방치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저희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걱정 그분들의 대분 방지에 기여 좀 해주시고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이건 저는 상생과 화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상임부총재를 맡고 있는 신선호입니다. 참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앞장서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상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종교인상 받은 어떤 소감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자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는데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모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외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 수상을 하게끔 해주셔가지고, 기운이 나고요, 일단. 그리고 이런 기회에 또 같은 꿈을 꾸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20년 동안 한글로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염원을 담기 위해서 그런 대작업을 했고 또 대한민국이 학을 위해서 학의 지도를 그렸는데 이 작업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어디에 어려운 작업인데 너무나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천지일보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도 계기로 더 많은 나라 지도의 한글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그래서 빛이 되고 상생과 합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천지일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되는 정론 천지일보는 사회에 빛이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론의 참빛이 되어 세상을 깨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